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동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전에 통일 대통령 후보자로서 공약을 내놨죠. 그 중에서 화합을 위해서 대사면을 하겠다. 자, 대사면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나 아니면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깃대를 딱 꽂고 다 풀어주겠다.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건국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좌우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파벌전쟁, 정권싸움 이것을 끝마치겠다는 것입니다. 화합을 해서 양쪽 다 대사면을 하고 처음부터 건국 수준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법천지가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엄벌하겠다.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사면을 해서 귀를 꽂았는데 그때부터 다시 죄를 진다면 엄벌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사상적인 면이라든지 이적행위라든지 반역행위는 굉장히 엄벌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1 의무는 뭐냐면 6개월 내 우리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국책자업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는 그런 아이템과 마인드 아니면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신기술 보육 사업을 한 신기술 보유자입니다. 뭐냐고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목자들이 천국 경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신기술 3개를 줘서 대한민국 가난한 백성뿐만 아니라 가난한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민, 중국의 인민 그리고 세계 지구촌의 가난한 국민들 모두 먹여 살린다고 했죠. 그러면서 세계를 제패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식정부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되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릴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존의 지배층, 부유한 사람, 지금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가 어렵거나 경제가 하향 곡선을 타면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부를 축적합니다. 왜냐고요? 자, 여기서 무너지는 자영업이나 중하류계층들은 이것을 대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면 어떻게라도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 더 싸게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때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 지배층들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오히려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부자고 지배층이고 이미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든, 살아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럼 왜 대사면을 하느냐? 여러분도 보다시피 어떤 정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금권에 의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이 있는 자들 아니면 권력의 백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는 여기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정관예우를 쓰면은 무죄고 국선 변호사를 쓰면은 유죄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 사회가 그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나 사법이나 우리 정치나 다 썩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난을 구유라고 그 다음에 이런 정권에 의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지른 힘없는 자들의 죄,
모두 사면시키기 위해서는 대사면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좌우 어느 쪽도 봐주지 않고 모두 사면해 버리면은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먹여 살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이런 마르지 않는 샘물을 대면서 대사면을 해서 통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끌어갈 거냐? 자, 다시 죄를 지면 엄벌한다고 했죠. 특히 이적행위나 반역행위나 국가에 반하는 행위, 국가의 이념이나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벌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어떤 대안이 있냐고요? 자, 대사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법행위를 한 그 죄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군 병력이 부족하다고 하죠. 제가 이건 플랜입니다. 플랜인데 100%라는 보장은 안 합니다. 왜냐고요? 말을 뱉어놓고 지키지 않는 그런 허황된 공허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기는 쉽습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가둘 사람은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죄인들은 또 그 죄에 따라서 저는 우리 군 병력으로 사용하겠다. 특히 강력 범죄자들, 어떤 폭력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에너지가 넘치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범법자가 되게 만들지 말고 특수부대를 보내서 사람 되게 만들자.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면은 병력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이득이요. 또 그 사람도 범법자가 되는 것보다는 갑자기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수부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면 해병대 중에서도 해병수색대, 그 다음에 UDT, 특수구조활동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특전사, 특공대, 육군에서도 저 최전방에서 바로 적과 마주쳐야 되는 전방수색대, 이런 데를 보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들이 사용하는 범죄 행위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범죄가 아니라 어디로? 애국하는데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애국하는 대로 돌릴 수 있다. 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싶어요.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그런 군 통수권자가 됐을 때 이것을 정밀하게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되는지 또 군대 내에서도 범죄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절차를 전문가들과 상의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돌리겠다. 자, 그러면은 너는 독재자 모델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지배층이나 부자나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가 아닌 지금 하루를 살아내기 힘든 사람, 그런 가난한 국민, 그런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독재자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저는 그것도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보다 세계적인 역사에서 또 독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틀러, 그 다음에 스탈린, 모택동. 저는 이런 사람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더 독재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독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국 굵기, 대한민국의 부활, 세계 패권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큰 독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에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4000배의 경제를 성장시켜서 한강의 기적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독재보다 더 무서운, 더 엄한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스탈린과 모택동과 히틀러 그 이상가는 이 사람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독재를 해서 우리 가난한 백성들을 다 구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좌우 대립하는 이 갈등을 모두 해결해서 화합의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 이 가운데 붉은 악마 추천왕의 정신으로 전쟁의 신 이런 정신으로 우리 뚱이죽의 부활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대사면을 한 데서 화합이 되고 새로 건국 차원에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기면은 엄벌하면서 기회를 줬으니까 그러면서 이 힘을 한쪽으로는 국방력으로 이용하겠다 돌리겠다. 하지만 전문가들하고 왜 상의해야 되냐면 군 내에서도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체계를 잡을까? 자, 군도 제가 5군 체제로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시킬 것입니다. 그럼 4군이 되죠? 육해공 해병대, 그 다음에 중앙군, 우주나 우리 IT 기술과 AI 기술, 첨단 기술 시스템을 통합할 그런 중앙군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전쟁도 시스템화하겠다. 그러면은 육군, 해군, 공군, 그러면서 우리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 그 다음에 무인기, 드론, 이것을 IT 기술과 AI 기술,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서 효율적인 전쟁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북 강병을 추구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이념, 사상 이런 문제로 밑에서 선전선동하고 또 데모를 일으키고 혼돈의 도가니로 국민들을 몰아넣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것은 반역행위에 준하는 범죄로 볼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또 국방,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국방으로 이용하겠다. 자, 그리고 국민 가난한 백성을 먹여 살릴 이 시스템이 6개월 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국책사업을 이루면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6개월 내에 물줄기가 어떤 생명의 물줄기가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어때요? 군의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그걸 군기강이라 하죠. 또 사법계 비리가 만연한 사법계 개혁하고 우리 부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효율성이 없고 낭비가 심한 그리고 세금이 세어버린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가서 없어지고 소멸되는 그런 부서는 싸그리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타운과 청와대와 국회가 따로 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길거리에 낭비되는 돈이 많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이 내부에서 국민들이 굶어 죽거나 가난해서 못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국가 경제 아니면 큰 대기업도 더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세금이 많이 모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이 비용으로 우리는 패권 국가, 지구촌을 경영할 그런 패권 국가로 자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정권은 지금 많은 인민들을 배고프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이면서 상위 몇 명만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런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인민들이 가난하니까
우리 국민과 함께 통일되면 우리가 손해지 않느냐, 우리가 그 대신 통일비용을 물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이런 신기술 시스템은 오히려 우리 국민과 북한의 인민이 같이 합세하면 그 파이가 두 배가 아닙니다. 네 배 이상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파이도 커지는데 같이 합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북한 인민을 구원할 수 있죠?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 인민들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든 그 정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왜 중원대륙은 쳐다봅니까? 중원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 상위 8천만 명, 약 1억 명을 위해서 10억의 인민들이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고 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원대륙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인민들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인구가 15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모아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패를 쓸까요? 자, 이거보다 더 강한 제1 패권 국가 미국의 군사력을 쓸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패권 싸움을 양 G2가 중국과 미국 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새우등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얻어 터지기만 하고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 국가가 돼서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중국의 인민들을 구원하고 여기를 나눠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국가로 나눠버리면 중국의 인민들도 잘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가난한 백성, 북한의 가난한 인민, 중국의 가난한 인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럼 더 나가서 중원대륙까지 우리가 중원대륙까지 갈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리 중국이 썩어 빠졌다 하더라도 내부가 골마 터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2차 탕록대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를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멈출 거냐? 아닙니다. 세계의 가난한 나라 아니면 가난한 백성들을 모두 구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든 건 아닙니다. 제가 시스템을 국책사업으로 만들면 소비자나 생산자나 모두가 이득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팠기 때문에 세계의 가난한 국가, 백성, 이 물줄기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에요. 자, 그럼 어느 기간 동안 그걸 할 거냐? 자, 옛날에 공자나 석가나 예수나 이 시대에 비해 그때 200년 걸릴 것을 지금은 1년도 걸리지 않게 변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그것을 되짚어보면 지금 공자나 석가나 예수님이 와도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계 성인들 공자, 석가, 예수 여기에다가 전쟁의 신 치우쳐나 징기스칸, 알렉산더, 우리 이순신, 세종대왕 이것을 다 합친 거. 그러면은 이런 리더에다가 어느 정도 독재를 한다고요? 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지구촌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독재자라고 말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스탈린, 히틀러 여기다 또 보탤 것입니다. 거기다가 알렉산더, 진시 왕제, 징기스칸 이런 걸 모두 합한 것보다 더한 힘을 발휘하고 더한 독재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독재 받고 싶지 않습니까? 자, 독재자라고 한편에서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활, 뚱이지게 부활, 지구 패권 국가로 가는 그런 길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두를 합친 그런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시청하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무섭죠? 본래 제가 얼굴은 그렇지 않은데 이 내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라면 여러분 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